당이 많이 혼란합니다.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에 이어 지난 3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당무를 거부했고 어제는 이찬열 의원이 탈당했습니다. 당의 대표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.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. 거대 양당제의 낡은 정치 구조를 거부하고 새로운 제3의 길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을 정치가 저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그것이 바른미래당의 존재 가치이고 제가 지난 1년간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당을 지킨 이유입니다. 총선 대비를 위해 당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. 당무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. 이찬열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움직이는 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. 그리고 당이 교섭단체가 무너진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작업이 진행되면은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. 뭐 그동안도 쭉 접촉을 했고요. 뭐 진전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을 미래세대 그 새로운 정치 세력, 새롭게 창당하는 정당과 통합을 먼저 하고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쪽에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에 좀 더 속도를 내서 뭐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그것과 그 미래 그 세대와 그 전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제 역할은 거기서 끝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아니 당이 통합이 되면은 새롭게 당 대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. 그 대표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. 내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입장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저를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.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.